언니 오빠들 대학을 진학하는 데 있어 네임밸류가 중요할까요? 진로가 중요할까요? 아니요, 나는 가천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에 다니고 있는 박경순이라고 해. 내가 생각하기에는 네임밸류보다 진로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? 아무래도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는 꿈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도 많고 꿈에 관련된 수업들을 배운단 말이야. 그래서 앞으로 취업도 있고 앞으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계획해 나가고 싶다면 나는 지금 당장의 네임밸류, 학교 이름보다는 학과, 진로에 대한 중요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. 안녕, 나는 이화여자대학교 섬유예술과에 재학 중인 임주현이라고 해. 나는 네임밸류보다 진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나는 네임밸류를 보고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하게 됐는데 좀 과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후회를 많이 했었어. 대학교 4년이란 시간이 되게 어떻게 보면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긴 시간이거든. 근데 그게 과가 적성에 맞지 않으면 정말 자기 스스로 뭔가 방황을 하게 되고 혼란스러워지더라고. 그리고 인생을 길게 보면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과를 찾아서 대학을 진학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. 안녕, 난 홍익대학교 라서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네임밸류가 더 중요한 것 같아.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아직 학연, 지연, 혈연이 팽배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취업의 길이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야. 안녕, 나는 경희대학교 중고학과에 다니는 최소희라고 해. 나는 진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. 왜냐하면 대학 네임밸류만 보고 진학했을 경우에 그만큼 자기가 미래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낭비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요즘 대학 등록금도 비싸서 돈도 굉장히 많이 낭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. 그래서 네임밸류보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진로 쪽을 찾아서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어. 안녕, 나는 명지대학교 4학년 박정웅이라고 해. 나는 네임밸류보다는 진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. 왜냐면 네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진로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임밸류보다는 진로에 맞춰서 대학을 갔으면 좋겠어. 안녕, 나는 차이과학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4학년 강그림이라고 해. 나는 대학교를 진학을 할 때 네임밸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자기 성적을 맞춰서 대학교에 진학을 해서 거기서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면 그만큼 커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. 이번 수능 별로 낫지 않았는데 모두 자기의 노력을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어. 화이팅! 안녕, 나는 안양대학교 강산이라고 해. 네임밸류와 진로 둘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은 나는 먼저 진로에 먼저 비중을 좀 더 두어야 된다고 생각해. 그 이유는 너무 네임밸류에 치중을 두다 보면은 너가 원하고 하고자 하는 일에 좀 더 오히려 좀 멀어지기 십상이거든. 그러니까 좀 더 멀리 바라봐서 진로를 선택해서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이루길 바래. 언니 오빠들 대학을 진학하는 데 있어 네임밸류가 중요할까요? 진로가 중요할까요?